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NFT 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예, 하기로 한 탱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각 NFT 프로젝트마다의 레어리티를 구분해줄 수 있는 툴이고, 두 번째는 그런 레어리티들을 조금 더 쉽게 살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더 필터링해서 볼수 있는 트레이드 스나이퍼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NFT를 모아서 한꺼번에 리스팅 한다거나 모아서 한꺼번에 바잉을 할수 있는 그런 컨트랙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GEMXYG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네 번째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툴인데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좀 유저들이 생각하기 편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줄 수 있는 난센 다 AI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SQL 코드로 직접 블록체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수 있는 준 어널리틱스, 그렇게 다섯 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레어리티 다 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프로젝트들이 각 NFT 레어리티를 등록해 가지고 해당 프로젝트의 공식 레어리티를 어나운스 할수 있는 툴입니다. 프로젝트들이 리스팅을 하려면은 이 레어리티 다 툴스의 이 이더를 내야지 리스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레어리티를 결정하는데 확률뿐만 아니고 그 프로젝트를 정한 그 프로젝트만의 특성 같은 것들이 녹아들 수 있게끔 또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전신이 다 나오는 PFP 같은 경우에는 뭐 상의랑 하의의 그런 매칭을 했을 때좀더 높은 레어리티 스코어를 가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트리뷰트 개수를 통해서 좀더 개수가 많으면 더 레어리티가 높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거 캡처를 해놓은 것은 블루칩 프로젝트로 엄청 유명한 두들 프로젝트 모습인데요.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레어리티가 얼마나 랭킹이 되어 있는지, 그 레어리티 스코어 총합은 얼마인지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리스팅이 되어 있으면은 얘가 얼마에 지금 팔려고 내놨는지를 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어트리뷰트마다 평균적으로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그런 평균 가격도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줄 수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옆에 카운트 숫자가 있는데 총 NFT 중에서 이 특성을 가지는 NFT가 몇 개나 있는지 나타내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트리뷰트가 얼마나 레어리티가 높은지를 보기 쉽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터로 원하는 어트리뷰트 가지는 NFT를 찾아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레어리티 1등의 NFT인데, 이런 것도 보면은 트레이 카운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걸 101 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총 NFT 만 개나 999개 막 이런 것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1등의 NFT들은, 1등의 레어리티 가진 NFT들은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NFT를 하게 되면은 리뷰 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이유가 리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자를 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상자를 까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동일한 특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다 결국에 리빌을 하게 되면은 랜덤 함수에 의해서 알아서 무작위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리빌 전에는 보통 가격이 다 일정하게 되는데요. 그 리빌 후에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이런 상위 랭크를 가진 레어리티의 NFT가 리빌 전 가격들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리빌 후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스 스나이퍼라는 툴인데요. 이 툴은 말 그대로 NFT를 스나이핑해서 살수 있는 그런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NFT를 레어리티별로 정렬해서 보여주고요. 여기는 또 라이프타임 패스를 NFT로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은 지갑만 연결을 하면 특별한 이 패스 보유자만의 피처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 이 리더보드 창이 있는데 스나이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얻은 수익을 랭킹 시스템으로 해줘서 플랫폼을 더 경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리한 기능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이게 특정 프로젝트들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몇분 전에 얼마의 레어리티 랭킹을 가진 NFT가 얼마에 리스팅이 됐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리스팅된 거를 필터를 통해서 지금은 약간 낮은 가격부터 쭉 나열을 한 건데, 뭐 랭킹별로 나열을 할 수도 있고,
최저가에서 뭐 하나를 사고 싶다 하면은 최저가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레어리티 랭킹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바로바로 살 수 있게끔 이런 피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걸 바잉을 누르게 되면은 한 10초를 기다리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NFT 라이프타임 패스 보유자는 좀 더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이 패스트 스나이핑 피처를 또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설명드릴 거는 gem.xyz라는 어그리게이터인데요. 이거는 여러 개의 NFT를 한꺼번에 바잉하거나 리스팅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NFT 고래들이 바닷가를 이렇게 쓸어버린다고 해서 플로어 스윕이라는 말을 쓰는데 특정 NFT 프로젝트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플로어 스윕을 할 때 gem.xyz 플랫폼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더스캔에서 보면 항상 가스비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상위 컨트랙트에 속해 있고 여기는 오픈씨, 룩스레어, 2x2y라는 거래소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ENS 시스템 제일 이더를 적게 먹어가지고 바이 나우를 직접 눌러서 뭐 컨트랙트 창 뜨는 것까지 볼 수 있어서 사는 척을 한번 해봤는데요. 왼쪽과 같이 이렇게 배치 바잉을 하면은 한 개씩 사는 것보다 가스비가 더 훨씬 절약된다고 해서 고래들이 자주 쓴다고 합니다. 컨트랙트 뜨는 창을 보면은 이 컨트랙트 창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더스캔 안에서 이게 어떤 컨트랙트인지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항상 상위권에 있는 컨트랙트고 이 컨트랙트 안에 들어가서 몇 개 살펴보면 보통 다 배치 바잉을 하는 경우가 많고 배치 리스팅은 자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gem.xyz 컨트랙트 사용해서 배치 바잉을 구매한 사람들의 트랜잭션을 그냥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트랜잭션 액션에서 보면 총 4개의 NFT들을 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보면 이거는 룩스레어 컨트랙트에다가 맡긴 다음에 구매자한테 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랙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gem.xyz의 gem swap이라는 컨트랙트가 있는데 이 컨트랙트가 트랜스퍼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트랜스퍼 하는 걸 보면 오픈씨에 있는 컨트랙트를 호출을 해가지고 오픈씨에 수수료를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오픈씨로 주고 판매자한테 돌아가고 이거는 판매자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트랜스퍼를 볼 수 있고 여기도 보면 룩스레어에서 바로 랩드리더로 구매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흐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난센.ai라는 NFT 툴인데요. 이거는 NFT뿐만 아니고 모든 컨트랙트들이나 모든 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의 끝판왕 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들을 알기 쉽게 시각화를 해가지고 어떤 컨트랙트가 핫한 컨트랙트인지 가스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카운트는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 볼륨이 제일 많은 거를 아마 핫하다고 할 텐데 핫한 NFT 프로젝트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라고 프로핏을 많이 낸 그런 어카운트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했다거나 어떤 NFT 구매했다거나 누구보다 빨리 구매를 해서 나중에 뭐 블루칩 프로젝트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똑똑한 돈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머니라고 칭하는데요. 이런 스마트 머니로 이렇게 라벨링 된 지갑들이 홀드하고 있는 토큰의 종류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사용료가 비싸가지고 한 달만 해도 거의 한 20만 원 정도 상당이 되더라고요. 체험판으로 한 일주일, 7일 동안 9달러로 탐방을 해볼 수가 있어서 저는 그거를 했습니다. 근데 VIP나 알파 같은 경우에는 알파는 뭐 디스코드 커뮤니티, 프라이빗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뭐 어떤 방식으로 이 데이터들을 해석할지에 대한 논의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트위터 같은 것들에서 특정 뭐 이런 알파들의 트윗 같은 것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난센 툴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인사이트들을 얻었는지 막 설명하는 글도 있어서 뭔가 이런 알파에 속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도 충분히 들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써가지고 NFT 고래들의 지갑을 훔쳐보는 것도 해봤는데요. 이거는 프랭시라는 고래인데 이 사람은 ENS 서비스도 프랭크시.이더리움이라 해가지고 이 주소로 이더리움 보내면은 복잡한 거 안 써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밸런스도 엄청나고 보면은 트랜잭션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아마 대부분의 트랜잭션은 덱스에서 스왑하는 것들이나 막 그런 트레이딩 하는 것들을 많이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릴레이티드 왈렛을 보면 이런 식으로 유니스왑 V3나 유니스왑 V3 풀 이런 것들 보면은 엄청나게 트레이딩을 잘하는 고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유저는 하루에 언제 트랜잭션을 제일 많이 보내는지 해서
이 시간대는 뭐 사면서 봇을 돌려가지고 적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로 약간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유추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시간 같은 걸 펴가지고 이때 밤인 그런 나라들을 찾아보면은 뭐 이 사람은 이 위도상에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토큰 밸런스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전 페이지에서 월렛에 라벨링을 해놨는데 라벨링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썼던 ENS 서비스 이름 같은 것도 나오고 오픈씨에서 자기 프로필을 프랭크씨라고 등록해놨다 이런 것도 나오고 NFT 수입을 엄청나게 스마트하게 해서 프로핏도 많이 낸다라는 라벨링도 있고 블루칩 NFT 홀더다 유니스왑 LP풀에 많은 LP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풀을 맨 처음 크리에이트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다 다른 EVM 포함되는 체인들에서 같은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지갑이 있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래여서 샌드위치 어택에 대한 희생자다라는 것도 라벨링이 되어 있는 흥미로운 특성들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듄 어널리틱스라고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를 SQL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와가지고 사용자들이 쉽게 커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손쉽게 SQL 코드를 짤 수 있게끔 에디터를 또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난센 같은 경우와는 달리 다 무료로 오픈을 해놓고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해놓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오픈C에 대한 대시보드를 이 유저가 작성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SQL 코드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오픈C에서 이더리움 벌의 볼륨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데일리 볼륨은 언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 유저가 어떤 식으로 SQL 코드를 짜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콜을 해와서 이 대시보드를 만들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QL 코드를 잘 모른다 하면은 대충 아 이러이러한 거 보고 이런 데이터를 얻었구나 하면서 뭔가 응용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기능도 있어가지고 너무 이 사람이 분석을 쉽게 하게끔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대시보드다 하면은 즐겨찾기를 해두고 계속 하루하루 어떤 그래프들 온체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SQL 코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 몇 가지 살펴보면서 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약간 엿볼 수도 있고 아주 좋은 툴입니다. 물론 데이터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많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NFT뿐만 아니고 모든 컨트랙트 호출 막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덱스 매트릭이나 스테이크 이더와 이더 LP풀에 대한 뭐 모니터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모든 데이터들 다 뽑아서 볼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뉴 쿼리를 생성을 해가지고 아까 봤던 그 사람들의 쿼리들을 몇 개 복붓을 해서 콜하는 데이터들만 몇 개 바꿔주면은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저들이 자주 콜하는 컨택트들 데이터 셋으로 만들어 놓고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픈C에서 가져온다고 하면은 거래되는 프라이스나 아니면 트랜잭션 해시들 그리고 트랜잭션이 누구로부터 콜 됐는지 누구로부터 전송이 됐는지 이런 것도 뽑아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독스에서 가이드가 엄청 잘 돼 있어서 예제들도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한번 진짜 해보고 싶다 하면은 보면서 따라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이런 블록체인 데이터들을 잘 활용한 대시보드 툴 같은 것들을 많이 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부기 때문에 엄청난 빅데이터들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은 기존의 웹툴라고 생각을 해보면 빅테크 기업들만 할 수 있었던 데이터들인데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생각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뭐 무자본이어도 그냥 해볼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는 능력들도 훨씬 더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아까 그 난센 닷 AI와 같이 다양한 굳이 디파이나 뭐 NFT 이런 것들을 런칭하지 않아도 이런 툴 같은 것만 만들어내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걸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더스캔을 잘 활용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실제로 해볼 수 있었으면은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 하면서 솔리디티나 각종 기능들에 대한 이해를 좀더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를 이더스캔 기능이나 스마트 머니들의 인사이트 등을 정리를 해서 한번 스터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